네, 송채 기자 그리고 라이브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없이도 잘 하고 계시죠? 라이브인도 재밌죠? 아직도? 네, 저는 지금 휴가를 보내러 독일에 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너무 좋죠? 네, 지금 완전히 힐링하고 있고요. 우리 조용한 시골 동네 와서 매일 커피 마시고 책 보고 운동하고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빨리 다시 만나뵙고 빨리 다시 함께 진행하고 싶어서 빨리 휴가를 마치고 최대한 빨리 다시 한국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그리고 라이빈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독일에서 인사를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빈의 알베르토 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채경화입니다. 네, 휴가를 떠난 다니엘 씨를 대신해서 어떤 분과 함께할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역시 알베르토 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자칭 다니엘보다 라이빈을 더잘 진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셨다면서요? 아닌데요. 저 그런 말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라이빈 오늘 함께하실 텐데 어떻게 다니엘 씨보다 더잘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해 오셨나요? 아니요, 저는 어차피 다니엘한테 이게 친구고, 네. 그리고 다니엘보다 더 진행 더잘알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그냥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네. 재밌게 하려고 하고, 물론 열심히 할 거고, 그러니까 일일 알바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일 알바생 알베르토 씨는 어떤 진행을 하게 될지 기대를 하면서 라이브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니엘 씨는 휴가를 떠나셨고, 이제 네. 휴가 떠나신 다니엘 씨 대신에 이제 알베르토 씨가 오셨는데, 혹시 휴가 갔다 오셨어요? 못 갔습니다. 아직 못 갔어요. 다니엘 씨 때문에 못 가셨구나. 다니엘은 먼저 갔다 오고, 나중에 저 시간이 나면 저도 갔다 네, 오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항상 7, 8월이 되면은 사람들한테 묻는 안부가 다 그거잖아요. 휴가 갔다 네. 왔어요? 뭐 아직 안 갔다 왔는데 어디 갔다 왔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벌써 휴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본인의 휴가가 진짜 휴식이었나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고 그다음에 아직 안 가신 분들은 내 휴가가 과연 어떻게 보내야 진정한 휴식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인터뷰를 모셨는데요. 어떤 분을 모셨냐면 정경수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예. 휴식에 대한 책 쓰신 이유가 예. 뭘까요? 직장인들 대상으로 그 휴식에 관한 그 에너지를 충전하자는 모토로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교육을 하면서 그 휴식의 가치, 뭐 방법론 이런 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책에 담았습니다. 특히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휴식을 제대로 못하고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워낙 일을 많이 하고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휴식을 못하잖아요. 예. 왜 휴가를 못 가고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일이 잘 되면 바빠서 더 잘하려고 네. 못 쉬고, 네. 그리고 일이 안 되면은 네. 잘 해보려고 또 네. 못 쉬고.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잘 되든 못 되든 결국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네. 뭐 여름 휴가나 이렇게 연휴가 생기면 또뭐 가보고 싶었던데 평소에. 그리고 시간이 있어야 할수 있었던 일, 네. 뭐 맛집도 가야 되고, 네. 저 이런 일들을 하느라고 또 바쁘게 시간을 보내죠. 그래서 네. 뭐 남들보다 조금 더 특별하게 시간을 보내고 조금 더 뭔가 그 시간 동안 얻으려는 욕심 때문에 더 그런 휴가를 제대로 못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네. 휴가 가는데 뭔가 특별한 거안 하면 좀안될것 같고. 네. 그리고 쉬라고 그런 마련 시간에도 뭐라도 안 하면 좀 불안하고, 그것도 안될것 같고. 맞아요. 꼭 일해야 될것 같고, 막 쉬어야 돼, 그러니까요. 쉬는데. 뭔가 해야 될것 같은 자기 그런. 개발이라도 막 해야 될것 그쵸, 같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사람들은. 네. 그럼 대표님, 아예 그냥 휴식 인식부터 바꿔야 되는 바꿔요. 거 아닐까요? 예. 그, 우리가 가진 그 정형화된 휴가의 모습이 있습니다. 네. 예. 그게 이제 어떤 휴가를 생각하시는지, 예. 그런 거죠. 해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딱 맥주 그죠. 한잔 놓고 하 예, 이렇게 하고 시간을 보내는 이게 이제 이렇게 네. 그 시간을 보내는 휴식을 보내는 이제 이미지가 고착된 게그 우리나라 휴가가 7월 마지막 주, 네. 8월 첫 주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는 휴가 산업
아, 예. 관광 산업이나 예, 뭐 그렇죠. 홍보 예. 이런 거 예.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시기에 맞춰서 어떤 휴식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준 거죠. 그래서 근데 실제로 그런 휴양지 바닷가에 가면 멋있긴 한데 네. 뭐 이렇게 몸에 모래도 묻고 그렇죠? 예. 바닷바람 그, 끈끈하고 막 이런 그, 거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여름 한철을 노린 그 휴양지의 그 바가지, 예, 맞아요. 이런 것도 유쾌하지가 않죠. 네. 예, 그래서 요즘은 조금 뭐 이런 데를 피해서 혼자서 그냥 방에서 예, 휴식을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정말 네. 맞아. 아무것도 안 하고 휴식을 취하시는 네. 분들도 있고 네. 또 뭐 쇼캉스라고 하죠. 쇼핑몰에서 시원한 데서 아, 네.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호캉스 그렇죠. 예, 호텔 가서 네. 예, 그러니까 뭐 끈끈한 그런 바닷바람도 없고 네. 모래가 들러붙는 것도 아니고 네. 쾌적하게 휴가를 보내겠다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휴가 지난주에 다 갔다 왔는데 저는 뭐 여행 짧게 한 거 빼고는 뭐 해외여행 간 것도 아니고 집에서 많이 예. 보냈는데 그러니까 그런 여행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휴가를 내가 예.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휴가를 보낸다 그러면은 꼭 어디 놀러 가야 될 것만 같은 휴가 강박 그쵸. 그다음에 내가 일주일의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야 돼야 된다는 행복 예. 강박 그다음에 나의 행복과 나의 위치를 누군가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SNS 강박까지 여러 가지 종류의 강박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걸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하다 보니까 아 내가 휴가를 갔다 온 건지 아닌지 뭔가 되게 불만족하는 느낌이 막 들어요. 근데 이런 휴가 강박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건가요? 그 잘 보내야겠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지 않는데 네. 이게 바쁜 휴가, 저 피곤한 휴가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생각을 휴가 하고 휴가 후유증 막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도 막 네, 너무 빡세게 갔다 와가지고 아, 더 피곤해. 일하려고 맞아, 하니까 맞아. 일할 막 기운이 안 나. 예, 저도 네. 뭐 예전에 휴가 갈 때 이제 주말부터 휴가가 시작되면 네. 금요일부터 벌써 휴가 복장이죠, 그렇죠. 아, 그리고 다음 네. 주에 다다음 주 일주일 지나서 이제 월요일 날 출근하기 전에 네. 일요일 날 밤에 와가지고. 새벽에 집에 오죠. 맞아. 네. 이런 적이 많은데. 심지어 바로 출근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공항에서 바로 직장에 공항에서 바로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네. 이제 인스타그램어블 뭐 네. 이런 심지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SNS에 찍어서 휴가를 인증을 하지 않으면 네. 이게 안 끝난 거죠. 맞아요. 예, 휴가가 뭔가 왠지 이렇게 행복하지 좀, 않은 사람인 예, 것 같고. 예, 그렇죠. 남한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예.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네. 조금 뭐 제가 생각하는 의미의 휴가는 네. 그 에너지를 모으는 시간으로서의 휴가거든요. 예. 반복도 아직 말고 그냥 에너지 충전하는 예, 충전하는. 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정도 휴가면 네. 여행도 한 2, 3일, 3, 4일 가고 하루 이틀 정도는 또 충전하는 시간을 갖고 일해야 되는데 네. 예. 직장인들은 또 이제 휴가에 대한 인식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예. 휴가를 내면 연차 내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익숙해야 되는 것 같아요. 휴가 사유를 써야죠. 네. 저는 그냥 쉬려고 연차는 했는데 뭐 휴식이라고 네. 이거 이유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한국화됐어 네. 이미. 네. 아니 저는 물론 저 이탈리아에 있었을 때 네. 어차피 저한테 권리니까 휴가 내는 거 네. 되게 편안하게 그냥 휴가 내는데 예. 한국에서 연차라도 내려면 네. 좀 핑계거리가 있어야 되고, 되고. 그리고 네. 뭐 이유 있어야 되고 네. 그런 거 아파야 되거나 그렇죠. 막 이래야 되는데 네. 아, 저 쉬려고요 이렇게 하면 회사에서 쟤 뭐니? 약간 이런 분위기 되니까 왜 쉬고 싶다? 뭐 내가 힘들겠네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런 이유가 이제 지금까지 개발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네. 예, 그렇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 놀면 상관이 없는데 나만 쉰다는 데 대해서 조금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네. 이제 이게 물론 뭐 휴가 문화가 바뀌는 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요즘 뭐 커피 광고 있잖아요. 네. 회식 갑시다 이러니까 퇴근합니다 뭐 이러고 가는 아, 예. 그런 거에서부터 그런 이제 있었군요. 예. 보여지는 예. 네. 그런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어 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뭐 그런 그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를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려고 유혹하는 그런 휴가 산업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네. 이제 빠져나오고 예, 올바른 방향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예. 뭐 90년대생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예. 90년대생들은 이제 뭐 조직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그다음에 조직보다는 개인 우선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예. 기업 문화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예. 면에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좋은 방향의 개인주의로 네. 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번아웃된 사람 그다음에 아, 정말 예. 나는 휴식을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떻게 쉬어야 될지 모르겠거나 못 쉬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사례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사례를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냥 제가 대표적으로 두 분 예, 소개를 드리면 네. 그 한 번은 입시 학원
강사님이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소위 말하는 일타 강사, 유명 강사셨는데 네. 지금 같은 시기죠. 수능 한 100일 정도 앞두고 이제 전국에서 그 뭐 오늘은 부산 갔다가 네. 내일은 강주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새벽까지 그 지역에 맞는 교환을 정리를 하고 낮에 교육하고 네. 또 다음 지역으로 저녁 때 옮기고 또 뭐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네. 이제 이분이 국내선 비행기에서 쓰러지셨대요. 아, 그러니까 비행기가 네. 내렸는데 못 일어난 거죠. 네네. 그 국내선 비행기래야 뭐 한 30분 뭐 그쵸, 한 시간 그렇죠. 30분 한 시간이죠. 근데 네. 이제 거기서 쓰러졌으니까 굉장히 예,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강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 병원을 갔는데 이제 번아웃 증후군 그 진단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아, 그런 증후군이 있군요. 예, 네. 실제 병명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강연도 많이 줄이고 그리고 뭐 그런 그 특강 같은 요청도 많이 이제 좀 자제를 하고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한 그렇게 정상인의 생활로 다시 돌아오시는데 2년 정도 아 굉장히 네, 긴 시간이, 네, 시간이 걸렸대. 그리고 뭐 네. 학원 하시던 사업도 많이 축소를 하시고 네. 뭐 이랬다 그러고요. 네. 이제 뭐 직장인 중에서는 뭐 제가 만났던 분 중에 이제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카지노에서 네. 8시간 근무하고 교대하고 3교대 네. 예, 하시는 분이었는데 아 3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네. 그 휴식이 보장이 되잖아요. 일이 끝나는 그렇죠. 정확하니까 네. 이 강사님처럼 막 이렇게 일정 예, 빠듯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아, 왜 이게 이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이 이런 번아웃 증후군에 걸렸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번아웃 증후군이 정신적인 탈진이잖아요. 아, 네. 예, 그렇죠. 정신적으로 예, 탈진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몸은 아직 체력이 있는데 네. 정신적으로 탈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실수를 고객한테 하지 않기 위해서 네. 자기 머릿속에 그 실수를 자꾸 그 바둑 기사들이 이제 복기를 하듯이 아~ 자꾸 그 생각을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도 계속 그 생각을 한 그렇죠. 예. 네. 자기 근무는 끝났는데 아, 또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니까 이제 계속 네. 그거를 끄집어낸 게 이제 화근이었던 거죠. 심리적으로 퇴근 못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네요. 심리적으로 퇴근을 못한다는 네. 진짜 표현이 맞을 텐데 네. 이분도 그래서 그 진단을 받으셨어요. 네. 근데 이 정신과 전문의가 조언을 하신 게 한 딱 두 달만 그 회사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 쉬어라. 쉬어봐라. 아무 생각하지 말고 쉬어라. 예. 이렇게 네. 조언을 했더니 이제 그때 그 제주도 한 달 살기. 네. 예. 그게 유행하던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뭐 계속 예. 지금도 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가서 정말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쉬셨어요. 무의도식이라고 하죠. 네. 예, 먹고 놀고 그거를 한 달을 하고 왔더니 네. 조금 괜찮아지고 했는데 이제 약 먹고 이렇게 해서 네. 많이 그리고 뭐 계속 정신과에서 상담을 하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자꾸 이렇게 예, 끌어내니까 네. 예,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약간 못 쉬게 하는 그런 직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예를 들어서 주말에도 뭐 햄티 가자 이렇게 예, 했는데 그리고 햄티 가는데 네. 분명히 휴식 시간이라고 하는데 도착하자마자 바로 회의부터 하고 아,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 예, 쉬게 못하는 예. 그런 직장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휴식 프로그램 같은 이제 그 직장인 네. 부서에서 단체로 와가지고도 저녁 때 되면은 예, 회의를 하십니다. 아, 근데 이제 막 직장에서 막 명상하러 가자, 우리 좀 휴식을 취해야 돼요. 딱 갔는데 그렇죠. 단체로 예. 가서 명상 끝나고 자 이제 일시다 예. 약간 이런 식이라는 그렇죠. 거죠. 예. 이제 회의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담당자가 이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제지를 네. 했는데, 근데 이제 외국에 이제 휴식 프로그램 같은 데는 아예 그런 인터넷도 안 되고 정말 산골짜기 맞아요. 들어가서 이렇게 네. 그 저기. 콘센트도 없고 이런 데서 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휴양림에 같이 네. 이렇게 있어서 무선 인터넷도 잘 되고 아, 너무 예. IT 강국인 게 문제네요. 그렇죠. 예. 숲속에도 다 그게 있거든요. 네. 콘센트.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예, 언제 어디서든 접속할 수 예, 접속할 있네요. 수 있는. 그러면 대표님 한국에서 동료끼리 쉬러 가는 게 예. 그러니까 쉬러 가는데 왜 동료끼리가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네. 같이 가면은 그게 휴식이 될 수가 있는데 사회적인 휴식이죠. 그렇죠. 네. 나를 이해해주고 서로 이해하고 맞아요. 예.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이 위계가 있는 예, 상태에서 가면은 왠지 이게 뭐
휴식이 아닌 것도 같고 그렇죠. 예 그렇죠. 말로는 휴식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막 부장님이 자 이번 주 일요일에 등산 한번 갔다 올까 그렇죠 이거죠 따라가야 되고 막 저도 많이 따라가요 왠지 아 그러셨군요 등산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역시 산 사람 같이 가면 그렇죠 뭐 물론 즐겁지 완벽하게 그렇게 즐기지 못하죠 네, 네. 맞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휴식권이라는 것도 노동자의 하나의 권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세계 인권 선언을 보면 휴식권과 노동권이 조항에 나란히 붙어 있다라고 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인 것 같은데 OECD 국가 중에 한국의 유급 휴가 일수가 최하위권. 한국은 15일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하위권이고 이 15일 연차마저도 소진하는 퍼센테이지가 61%. 그러니까 나머지 40%는 이것도 다 못 쓰는 거예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휴가 쉬는 권리를 이제 적극적으로 찾아서 쟁취해야 된다는 뭐 이런 그런 모토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거는 이제 표현에서도 드러나요. 근데 그 휴식을 취하다라고 하잖아요. 아, 휴식을 네. 취하다. 네, 근데 네, 그 취해야 예, 취하다의 그 취자가 귀이자 에다가 또우자를 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어떤 유래가 있냐면 그 귀를 이렇게 손으로 잡는 그 형상이 네. 예전에 전쟁에서 몇 명 죽였는지 예, 그렇죠. 예, 예. 귀를 잘라간 거죠. 네. 예. 귀를 잘라가야 네. 그 죽인 만큼 포상을 해줬다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 취 가질 취자란 게 이 그래서 그, 귀자가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예. 귀를 네. 자를 정도의 그런 적극성을 보여야 이 휴식을 이제 취할 네.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아, 예. 그렇군요. 굉장히 이제 그 휴식을 진짜 취하기 그 권리를 찾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리고 이제 영어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휴식 뭐 take a rest 이렇게 표현을 아, 하는데 take. 이렇게 아. take가 이제 가지고 내 걸로 만들려면 그렇죠. 네. 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누가 던져줘서 이렇게 바꾸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뭐 어떤 적극성이 필요한 건데, 그렇죠. 예, 그런 권리를 찾으려면은 그 귀를 자르는 심정으로 이렇게 네. 예, 권리를 찾는. 회사에서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취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쉬지 못하는 이유가 저도 가끔 불안감이라고 네. 그렇죠. 봐요, 사실은. 네. 불안하니까 완벽하게 쉬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크게 보면. 그러면 이런 연금 제도라든지 노후 대비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좀 더 잘 돼 있으면 우리도 좀 휴가 갈 때 그러면 좀 더 제대로 휴식할 수 않을까 있나 싶어요. 네. 아닐까 싶어요. 네. 은퇴하시는 한 60대 네. 분들이 지금 뭐 60년대생 분들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 뭐 주변에 다 이렇게 뭐 형님 뭐 친지분들 이렇게 있는 거 보면 대부분 다 그 경제적인 부분들을 많이 고민들을 하세요. 그렇죠. 네. 고민들을 하는 거를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아 내가 쉴 때가 아니구나. 예, 조금 더 그렇죠, 열심히 해야 뭐 그런 생각이 네. 들지. 예, 네. 휴식을 이제 취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은 네. 잘 안 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뭐 주말에도 내 노후를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도 뛰어야 되고 그렇죠, 지금 월급은 그렇죠. 충분하지 않으니까 뭐 이런 예. 사람들도 많을 것 같고 이 UN 자문기구인 UN 지속발전 해법 네트워크가 세계 행복도를 조사를 했다라고 해요. 세계 155개국의 행복도를 조사를 한 세계 행복 보고서 2017에 따르면 이제 행복도가 가장 높은 나라를 꼽아봤더니 1위가 노르웨이, 2위가 덴마크, 3위가 아이슬란드, 대표적인 복지국가잖아요. 예, 그렇죠. 이렇게 행복도가 높게 나왔는데 행복도가 왜 이렇게 높냐? 대표적인 이유 세 가지를 꼽은 게 자, 첫 번째, 적어도 24일에 유급 휴가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학 등록금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 건강보험 보장이 잘 된다. 예.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 안전망, 그다음에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행복도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부족하잖아요. 예를 들어 등록금 굉장히 높죠. 그다음에 뭐 건강보험 사실 병 걸리면 돈 많이 드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급휴가 아까 15일밖에 안 된다고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고 그래서 진정한 휴식 못 취하고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회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저도 불안감 덜 느끼면 결론 네. 행복도 또 높아지고, 높아지고 그리고 휴가 갈 때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제대로 휴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휴가라고 하면 대표적인 도시가 로마잖아요. 네, 그리고 이탈리아라고 하면 또 로마뿐만이 아니라 뭐 베네치아 원래 베네치아 근처에서 사셨다고 네, 맞아요. 맞죠? 네, 베네치아. 그리고 막 그런 건데 또 이탈리아는 막 낮잠 시간도 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예. 되게 길다라는 얘기도 있고 예. 휴식권이 굉장히 많이 보장되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데 좀 어때요, 알베르토 씨? 사실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네. 어느 정도 유럽에서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잘 사는 그런 나라들이 다 휴가 보장이 잘 돼 있다고 봐요. 저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국민들이 이탈리아 정부에 대한 그런 불만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만 네. 휴가 제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부럽네요. 휴가는 정말 편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눈치 일단, 안 보고? 네, 눈치 안 보고 네. 보장도 있고 대부분 회사들은 어떻게 됐냐면 연초에 휴가 계획을 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직원이랑 겹치지만 않으면 굉장히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갔다 올 수가 있고 네. 또 그리고, 휴가 기간도 길죠. 그리고 휴가 때 뭐 메신저나 연락 오거나 이메일이 오거나 그런 거 없어요. 네. 깔끔하게 이메일 답장 안 해요. 절대.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아예 되게 일부 회사들은 아예 8월 초에 일주일이나 2주일 동안 아예 문을 닫는 거예요. 아. 그런 회사들도 굉장히 네, 많아요. 네, 굉장히 좋다. 대기업들도 그래요. 네. 한꺼번에 다 쉬는 거네. 네, 그래서 이런 거 되게 편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업무 시간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낮잠 시간 있는 거라고 보는 것보다 이런 네. 거 있죠. 아침에 8시부터 12시까지 하고 그리고 점심 먹을 수 있는 시간이 2시간이나 3시간 드는 회사들이 많아요. 네. 아. 오, 너무 좋다. 그러니까 기본 낮잠 시간이라고 볼 수가 네. 있는 거죠. 그 거기 자든 뭐 아니든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내가. 대부분 사람들은 그 시간에는 집에 돌아가요. 집에 돌아가서 이제 가족이랑 같이 밥을 먹는 거죠. 그렇죠. 3시간 정도면은 충분히 네. 돌아갈 수가 있죠. 네.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탈리아에서 오신 알베르토 씨가 생각하시는 진정한 휴식 어떨 때 내가 진짜 잘 쉬었다 이런 느낌이 드세요? 잘 쉬기 위한 중요한 게 딱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네. 이렇게 여행 갔다는 거. 여행. 짧은 네. 곳이라도 좀 어디 갔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내 생활 그러니까. 환경에서 약간 벗어나는. 그렇죠. 네. 현실에서 벗어나는 거.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하고 네. 책 보는 거 좋아하니까 휴가 갈 때 운동 많이 하고 책 많이 보면 뭔가 에너지 충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세 번째는 아무래도 편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시간 보내는 거. 아, 그렇구나. 정말 뭐 보통 가족이죠. 네. 가족이랑 같이 있을 때 되게 편하고 그런 거 있으니까. 네. 그렇죠. 저한테 있게 거 휴식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아기 낳고 나서 네. 완벽한 휴식 없죠.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선채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되게 전형적으로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진정한 휴식이 뭔지 모르는 그래서 그 많은 광고에 휘둘리는 막 해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되게 편하게 있어야 왠지 휴식을 취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약간 그런 보통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할 때 행복하고 쉬는 느낌이 드는지를 찾아 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몸이 피곤한 사람들 있잖아요. 몸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 네. 예, 이런 사람들은 몸을 쉬게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은 네. 그 이렇게 뭐 활동적인 일을 해서 조금 그 생각을 예, 좀 생각을 좀 예, 덜하고 뭐 이런 네. 예, 활동이 필요한데 좀 반대죠, 그렇죠? 몸이 필요한데 네. 운동을 하고 퇴근을 해요. 예, 그러면 또 헬스클럽에서 예 그리고 이제 막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인데 또 집에 가서 온라인 게임을 하죠. 그렇죠? 네. 예, 이런 게 이제 좀 잘못된 그 균형이 안 맞는 그런 휴식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도 강박이죠. SNS에 꼭 어딜 가서 뭘 먹고 네. 어딜 갔다 오고 네. 올려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안 맞는 자기랑 안 맞는 건데 남들 다 하니까 따라서 하는 그런 네. 휴가의 모습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더울 때 휴가 가는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문화 그렇죠.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휴가 역사라는 게 있을까요? 아, 이제 휴가가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한 1830년 이때 산업혁명이 일어났으니까 한 100년 뒤에 1936년에서 이제 영국에서 처음 이제 제도로 만들어지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영국 강요 뭐 이렇게 정부에서 강요와 경영자 이런 산업 연구가들을 불러놓고 이런 계산을 막 합니다. 네. 예. 얼마나 쉬게 해야 일을 더 예. 잘할 수 있을까? 그렇죠. 예, 예. 적당히 예. 쉬었다고 할 수 쓰러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죠. 이거 손에 안 보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1년에 일주일을 근로자한테 휴가 유급 휴가를 주기로 네. 이제 법적으로 결정을 하죠. 근데 이제 이 1년에 일주일 유급 휴가에 관한 법을 만드는데 굉장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빌리 버틀린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빌리 버틀린은 그런 경영자도 아니었고요. 산업 연구가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근로자도 아니었고.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휴가와 관련된 사업 아이템을 갖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무섭다. 돈 벌려고. 정부 강요에게 로비를 막 해서 네. 그 이제 휴가가 꼭 있어야 된다고 이제 역설을 한 거죠. 네. 영국에서 처음 휴가 제도를 만들었을 때 이제 이 사람이 만든 그 프로그램, 네. 휴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그 일주일을 보낸 거야. 근로자들이. 네. 뭐 볼링, 당구, 네. 이 원예, 그 정원 가꾸기, 네. 그 산책, 댄스, 보트 타기, 뭐 테니스, 크리켓, 뭐 연주회, 극장 관람, 뭐 체조, 승마, 보트 타기, 뭐 이런 것들을, 네. 그러니까 뭐 그 중에서 다 그런 취미 생활을 못 누려본 근로자들이 많을 거잖아요. 네. 그쵸. 이걸 이제 하게 한 거예요. 예, 그렇죠. 네, 경험하게 한 예, 거예요. 계속. 근데 이제 이 미국의 풍자 작가 아트 버츠월드라는 사람이 네. 이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대요. 네. 예, 참여를 해가지고 너무 그 이제 빡빡한 일정에 힘든 거죠. 그래가지고 저녁 먹기 전에 이렇게 네.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진행하는 안내원이 와가지고 아 어디 불편하세요? 다음 거 빨리 하셔야죠. 네, 아무래도 뭐 풍자 작가니까 아, 네. 이제 그런 네. 이야기를 썼다. 강요로 인한 억지로 막 운동을 하게 되는. 예. 1945년에 1945년이면 2차 세계대전 끝난 네. 시점이잖아요. 이때 이제 영국에서 그 휴가를 간 근로자가 1,500만 명이래요. 이때 예, 1,500만 명. 근데 네. 이때 영국의 인구가 4천만 명이 조금 넘었다고 하거든요. 그럼 엄청난 숫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이들과 네. 이제 이 노년층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를 다니는 직장을 다니는 예, 노동자들은 다 간 거네. 이 어떤 빌리 버틀린의 네. 사업을 번창하게 그, 예, 만드는 예, 하나의 예, 일조를 했다고 볼 수가 네. 있죠. 근데 아까 알베르토 씨도 그 유럽 국가들은 휴가의 문화에 대해서 네. 예, 좀 쉬는 데 대해서 인색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는데 유럽 쪽 나라들은 산업혁명 이후에 200년 동안 휴가 제도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게 정착이 된 거고 우리나라는 거의 한 60년 네. 정도 이렇게 압축된 그런 성장을 거치면서 이제 한국형 휴가 제도를 들인 게 아니라 네. 이제 외국에서 그런 휴가 제도를 직수입해서 네. 예, 그대로 이제 쉬고 있으니까 그렇군요. 예. 그 35년에 만들어진 일주일의 유급 휴가가 거의 비슷하게 지금 법적으로는 15일이라고 하더라도 15일을 다 쓸 수 없잖아요. 왜냐면 자기 그래서. 무슨 일 생기면 또 연차 써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여름휴가는 일주일 정도밖에 못 가잖아요. 진짜 일주일. 그럼 지금 어쨌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 노동자의 자율 의지에 의한 휴가 제도 이런 것들이 조금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철학에서 말하는 이제 자유 의지가 표출돼서 휴가도 그런 문화를 바꿔가야 되는데 그 이 자유 의지가 표출되는 거를 막는 게 네. 그 고착된 이미지거든요. 그게 우리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네. 이미지. 네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이상적인 그런 모습.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렇죠. 이제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평수의 아파트, 네. 중형차,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의 네. 모습, 뭐 외식하고 뭐 이런 모습 네.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딱 드라마에서 봤던 네, 그런 이미지로 네. 고착된 그런 가족의 모습이고 그 연인 이상적인 연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어디 좋은데 갔다가 뭐 공연을 본다거나 맛있는 거 먹고, 예, 맛있는 거 먹고 영화 보고 또 예, 네. 남자친구가 네. 또 바래다 차로 데려다 차로 데려다 주고 그렇죠. 이게 이미지죠, 이미지죠. 그렇죠? 네. 그렇죠. 현실은 또 다른데 네. 그러니까 휴가에 대한 이미지도. 그런 어떤 뭐 허상은 아니지만 아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그런 사업에서는 현실로 만들어 주겠다고 유혹을 하고, 예, 우리는 또 가서 SNS 올라온 걸 보면은 네. 아 이렇게 쉬는 게 정말 쉬는 거구나라는 또 생각을 계속 동조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유 의지에 따라서 아 나는 육체적으로 피곤하니까 소파에서 누워 있는 게 최고의 휴식이야. 이걸 주장을 못하는 거죠. 네. 표출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진짜 계속 방해하는 게 저도 인스타그램 보다 보면은 아 당신을 위한 휴가지 광고 엄청 떠요. 그래서 막 몇 박 며칠 특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게 누르게 되니까. 돼요. 네, 네 맞아요. 네. 안 누를 수가 없게 만들어놨으니까. 맞아, 진짜 잘 네. 고민하고 휴가 가야 돼요. 아, 맞아요. 진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네. 그러면 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쉬는 것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잘 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일까요? 일을 중심에 놓느냐, 여가를 중심에 놓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20대 후반부터 한 60대 초반까지 먹고 자는 시간을 다 빼고도 일하는 시간, 그러니까 주 40시간
최대 52시간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일하는 시간은 7만 시간 정도 되고요. 네. 예. 그리고 여가 시간, 먹고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그 시간은 한 25만 시간 정도 되니까 3배가 아, 많은 거죠. 네. 여가 시간이. 일보다는 네. 여가를 중심에 놓고 아, 예, 생활을 우리 삶에는 여가가 더 많은 거군요. 그렇죠. 예, 그게 네. 이제 맞는 건데. 그러니까 어? 일하다가 잠깐 쉴까? 이게 아니라 쉬다가 잠깐 이게 맞는 건데 네. 이제 아인슈타인은 네. 이제 인생의 차이가 여가에 있다고 뭐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아인슈타인은 그 쉬는 시간에 바이올린 여가 시간에 바이올린 연주를 예, 해서 네. 그 동영상 찾아보면 이렇게 아인슈타인 얼굴을 빼고 네. 그냥 듣고만 있으면 그 LP판에 있는 지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네. 진짜 정말 연주가가 연주한 듯한 네. 예, 여가 시간을 보낸 유명한 사람 중에 이제 페르마 마지막 정리 수학자 확률론 쓴 네. 예, 이 페르마는 그 당시에 직업은 변호사였대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직업이 두 개인 건가요? 아니면 쉬는 시간에 아니 쉬는 시간에 그냥 과학 자연과학을 연구해서 네. 확률론을 마음에 안 든다. 남긴 거죠. 뭘 다 잘해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철학자로 알고 있는 스피노자. 네. 네. 예. 이 사람도 이제 1600년대 사람인데 직업이 그 렌즈 가공 안경 만드는 사람이었대요. 네. 그러니까 1600년대 스피노자 안경 만들었다. 안경 제조사가 굉장히 최첨단 직업이었겠죠. 그렇죠. 네. 예. 그래도 철학자는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여가 시간에 정치학, 저기서. 윤리학 예, 그런 그 네. 저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후대에는 안경 제조사 스피노자가 아니라 예, 철학자 스피노자로 불리는 네. 거죠. 그리고 뭐 미국의 독립 선언문을 쓴 벤자민 프랭클린도 정치가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인쇄공이었죠. 네. 예, 그리고 자연과학 연구해가지고 피뢰침도 이 사람이 만들었죠. 그렇죠. 예. 여가 시간을 온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서 네. 이런 역사적인 업적을 남긴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업적을 남기려고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하는 건 아닌데 네. 어쨌든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하다 보면은 네. 그런 역사적인 어떤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즐기면서 일을 할 때 맞아요. 일을 너무 잘해요. 맞아요. 맞아요. 즐기면서 해야 되는데 네, 진짜 이게 만약에 그 사람이 철학자가 직업이었으면 아마 못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게으름 이라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쓰신 책에는 이런 챕터가 예. 나와요. 게으름은 휴식의 다른 이름이라는 예. 목차가 나오는데 예. 이 게으름이라는 걸 좀 강조한 이유가 특별히 있으세요? 그 게으름과 나태함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 게으름과 나태함은 다르다. 그 나태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의 차이는 시작에 있다고 봐요. 시작이요? 예, 시작. 네. 그러니까 나태한 사람들은 무엇이든 시작을 하지 않아요. 계속 밀어요. 네. 계속 시작을 밀어요. 찔리는데요. 근데 게으른 네. 사람은 자기가 어느 정도 쉬었다 싶으면 에너지가 네. 충전되면은 다시 하던 일을 시작하거나 그리고 쉬고 나서 네. 아 저거 하던 일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네. 이제 뭔가 다른 방법으로 시도를 하죠. 하여튼 시작을 하죠. 네. 게으른 사람들은 네. 일시적인 게으름이고 나태는 시작을 계속 미루는 나태함이 되는 건데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사례를 보면 노젓는 사람이 네. 아, 저 노젓는 거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저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돛을 단 거죠. 아, 잔머리 일종의 그렇죠. 잔머리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땅을 파는 파드가 이게 개간하던 사람이 네. 아, 저 땅을 어떻게 하면 쉽게 이렇게 개간을 할까? 네. 소에다가 쟁기를 예, 달았다고. 네. 그리고 이제 돌을 이렇게 빻아서 곡식을 이렇게 생산하던 사람이 물레방을 만들었겠죠. 이제 이 사람들이 다 힘드니까 이제 아, 저걸 어떻게 좀 더 이렇게 쉽고 빠르게 좀 더 저렴하게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꾀를 낸 사람들이 대부분 뭔가 이렇게 발전을 시켰고 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네. 게을렀다. 우리가 정말 피곤할 때, 정말 휴식이 필요할 때 예. 그러면 우리 몸이 알려주는 신호 같은 거 있을까요? 운동 생리학 이런 쪽에서 이제 젖산염의 농도로 이 사람이 근육의 피로도를 측정을 해요. 네. 예, 그걸로 해서 이제 아, 언제 쉬고 이제 어떤 근력 운동을 하다가 뭐 유산소 운동을 하다가 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정신적인 피로죠. 네. 그 사무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뭐 육체적인 피로를 느끼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대부분. 일이 잘 될 때 아까 못 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일이 잘 될 때는 그 성취감이 이만하고요. 네. 피로감이 이만해요.
성취감이 피로감을 누르는 거죠. 네. 계속 일을 하게. 아, 예. 사실 몸은 사실 피곤한데 그걸 못 느끼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밥 안 먹어도 일이 잘 되니까 배가 부르는 거죠. 맞아. 그래서 계속 이제 일을 계속 하는데 이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분명히 얘기를 해줘요. 예, 너 어디 완색이 안 좋은데 뭐 피곤해 보이는데 뭐 이런. 이럴 때는 바로 쉬어야 되거든요. 네. 어느 순간에 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예, 꼭 이걸 잘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그 내 몸 속에서 삐짓고 올라오면 바로 예, 쉬어야 된다. 예, 주말이라도 그냥 일을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예, 이렇게 쉬어주는 게 이제 제가 권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권해드리면은 일 생각을 하지 않는. 방법을 또 여쭤봐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예, 가만히 있으면은 계속 일 생각이 나니까. 그렇죠. 예. 맞아, 어떻게 맞아. 하면 일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육체적인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정적인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죠. 예, 무슨 뭐 영화를 본다거나 그렇죠. 그렇죠.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뭐 전시회 관람을 한다거나. 근데 이제 사무직 같은 경우는 간단한 운동을 하거나 어쨌든간에 이제 그 피를 몸으로 보내줄 수 있는 활동 있죠. 예, 머리에 자꾸 이렇게 피가 올라오면 이 딴 생각을 자꾸 하니까 예, 그런 딴 생각을 잊게 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예, 중요하다고 봅니다. 휴식이라고 생각할 때 약간 뭔가 아 여행 갔다 와야 되겠다 약간 거창하게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반대로 소소하게 일상생활 속에서 휴식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뭐 그 제가 계속 권해드리는 거 주장하는 게 그 나에게 맞는 휴식 을 찾아서 예, 그런 방법을 이렇게 실천하게 하는 그런 걸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아이비리그 의과대학의 매튜 에들런드 박사가 이제 휴식을 네 가지로 나눈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매튜 에들런드 박사가 휴식을 네 가지로 구분한 게 정신적인 휴식이 있고요. 이제 그 사회적인 휴식, 그 영적 휴식, 육체적 휴식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신적인 휴식이 소소하게 쉴 수 있는 정신적인 휴식 정말 소소합니다 이거는 예, 정신을 쉬게 하는 방법은 멍 때리면 됩니다. 그 이제 멍 때리는 방법이 그 여기 뭐, 어떻게 하면 멍이 때려질까요? 예, 그렇죠. 어떻게 하면 멍이 때려질까요? 쉬울 것 같은데 안 쉬워요. 그러니까 예, 쉽다면서 안 쉬운 거예요. 자꾸 다른 생각 나니까 그러니까. 예, 쉽게 하는 방법은 이제 어항이 있으면 이제 어항이 있으면은 어항에 물고기를 하나를 딱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 물고기를 계속 쫓아가요? 계속 쫓아다니는 거죠. 그렇죠? 예. 뭐 한 그러면 시간 잘 갑니다. 예. 머리도 비어지고. 예. 자, 만약에 머리 그 어항이 없다면 이제 가까운 공원이나 숲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나뭇잎 움직이는 거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거 있죠. 요새 또 뭐 불멍 때리는 것도 캠핑 가서 불멍 그렇죠. 때리는 것도 유행이라고 그러는데 아, 그런 더워서 것처럼. 이제 불멍은 좀 그렇고 예, 뭐 촛불도 보고 뭐 이렇게 하신다 그러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나뭇잎 같은 거 이렇게 계속 근데 이제 그 나뭇잎을 바라볼 때 아 저거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그런 눈빛이 아니라 그냥 초점 없는 눈으로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거죠. 나뭇잎 숲 뭐 이런 나무가 많은 데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기 이제 산소가 많죠. 그렇죠. 예, 뇌에 이제 산소가 공급되니까 더 빨리 맑아지겠죠. 그 회의실 같은 데서는 멍을 때리면 쉽지 않죠. 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제 두 번째 이제 사회적 휴식인데 아까 이제 가족 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점심시간 3시간 동안 또 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3시간 동안 가족과 집밥 먹고 오면 또 뒤에 일할 그럴 의욕이 얼마나 생기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비슷한 얘기인데 그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게 이제 예, 사회적 휴식이라고 하는 건데 그 장수하는 사람들을 역학조사해 본 결과 이제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랑 만났을 때 굉장히 그 마음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었대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장수한다. 거군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영적 휴식이거든요. 영적 휴식. 아까 정신적 휴식이랑 왠지 좀 비슷할 것 같은데. 그렇죠. 비슷할 것 같은데 이제 그 종교 활동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영적인 활동을 해주는 게 봉사. 영적인 어떤 삶의 그 보람을 이유? 느끼는. 그런 걸 느끼게 해주는 게 이제 봉사 활동 같은 게 이제 영적인 휴식인데 제가 그 알베르토 씨. 쓰신 책 있잖아요. 네, 이탈리아에서 정말. 예, 그걸 봤는데, 보셨어요? 예,
그게 저는 감사합니다. 네. 아 거기 휴가 관련된 얘기 많이 나와요. 예, 네, 휴가 관련된 휴가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제 크로아티아 그 폐허가 된 마을 가서 이제 재건 제가 봉사 활동을 했었어요. 예, 그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제 또 다른 성취감을 느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일에서 얻는 성취감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28일 1년에 28일이 휴가니까. 미국 휴가니까. 예. 그러니까 되게 그 여행 갔다 온 얘기들이 되게 많고요. 저희는 이탈리아에서 특히 어릴 때 휴가 갈 때 본사 활동하러 많이 가요. 그래요? 근데 진짜 휴식이 돼요. 네. 그렇죠. 예. 맞아. 되게 힘들고 육체적으로는 힘들 수 있지만 그런 이제 영적으로 채워지는 뭔가가 그렇죠. 있군요. 예. 28일이 휴가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일주일씩 나눠서. 네. 근데 여기서 더하기 또 쉴 수 있는 날이 이탈리아에 있는데 이제 네. 크리스마스부터 그렇죠. 공휴일 일이죠. 1월 6일 네. 그 동방박사 방문한 날 네. 그 이름이 뭐죠? 날 1월 6일 저희 휴일로 정해 멜파나라고 하는데 이탈리아로 네. 예. 그날 한국말로 모르겠어요. 그날까지 크리스마스부터 1월 6일까지 1월 6일 그 공휴일까지 너무 좋다. 그러니까 계절마다 네. 거의 1, 2주씩 쉴 수 있으니까 봉사활동도 다니고 뭐 예, 네. 여러 가지 휴가에 대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좀 여유가 있는 편인 거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네. 육체적인 휴식인데 네. 육체적인 휴식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파에 찰싹 붙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 있는 가만히 있는 네.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누워 있는 게 네. 대표적인 육체적인 휴식인데요. 네. 그 너무 그 소파에만 누워 있으면 또 이제 무기력증이 올라오죠. 아무것도 하기 맞아요. 싫어지죠, 그렇죠? 네. 예, 먹기도 싫어지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출근해야 되는 날 월요병이 예, 네. 누르고 있죠. 그렇죠? 이런 육체적인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나는 그 일요일 날을만큼은 주말만큼은 이제 주중에 한 시간씩 못 잤으니까 다섯 네. 시간을 더 자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수면 빚이라고 하거든요. 네. 예, 이런 수면 빚은 우리가 그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대출을 받은 거랑 다르게 네. 예, 원금의 이자 이게 아니라. 네. 그냥 그 평소에 이제 적당한 수면량에 한두 시간만 더 자면 탕감이 된다고 네. 합니다. 예. 굳이 막 1시, 2시까지 잘 필요 없이 그냥 내가 8시에 평소에 일어났으면 9시, 10시까지만 예. 자면 이 정도까지만 자면은 이제 피로가 예, 해소가 된다고 그래요. 파라솔과 뭐 이런 썬베드가 있는 바닷가 휴양지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제 네 가지 휴식 가운데 제일 나한테 맞을 것 같은 그 네. 상황에 그렇죠. 어떨 때는 이제 육체적인 휴식이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제 멍 때리는 휴식이 필요할 때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휴식을 이제 잘 골라서 예, 하루하루 그죠 오늘의 휴식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네. 그때 예, 쉬시길 바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많은 것을 그쵸, 얻은 많이 것 같아요. 배웠네요. 네,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사실 진정한 휴식의 의미를 좀 우리가 알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의 그렇죠. 일의 스타일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때 내가 어떻게 휴식을 취해야 되는지에서 조금 잘 파악을 하고 쉬어야지 정말 에너지를 더 충전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주성철의 Under the Sea입니다. 오늘 잘하셨는데요? 잘했어요. 반갑습니다, 편집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의 키보드로 선정된 영화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휴가철이고 또 알베르토 씨가 나오신다고 그래서 네. 이탈 영화로 준비했는데요. 오! 왜 모르는 척하세요? 알고 있었잖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네, 파울로 소렌티노 감독의 그레이트 뷰티라는 작품입니다. 네. 40여 년 전 소설을 완성한 뒤로 그 뒤로는 전혀 글을 쓰지 못하게 된 잽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그 로마 상류사회 1%의 삶을 누리고 있는 셀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 거의 매일 자신의 집에서 파티가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모든 것이 허무해져 버린 거죠. 예, 그 뒤로 65번째 자신의 생일날 자신의 첫사랑의 부고 소식을 예, 듣게 됩니다. 네. 그때부터 자신의 지난날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다시 떠올리게 되고요. 이 영화를 보면 계속 나에게 가장 아름다웠던 때는 언제일까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그런 작품이죠. 주인공이 이제 사교계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현란한 파티,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막 되게 사실 좀 저질적인 막 춤도 예, 추고 기차 노래도 하죠. 정말 화려한 모습들, 상류층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사실 영화를 쭉 이제 따라가다 보면은 이게 거짓, 위선, 허세, 오류 그렇죠. 이런 거로 점철된 삶인 것 같은 게 계속 쭉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시작하면 되게 의미심장한 그 문장 하나로 작품을 시작을 해요. 네. 바로 그 여행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여행은 우리에게 상상력을 작동시킨다. 그것이 여행의 가장 큰 미덕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죽음이라는 것도 영화나 휴가라는 느낌도 좀 주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조금 이 그레이트 뷰티라는 작품을 준비하면서 이 휴가란 뭘까? 사실 저희도 좀 휴가를 길게 좀 보내고 네. 왔잖아요. 그래서 네. 이 작품을 보면서 말씀하신 그런 허세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죠. 네. 그래서 사실 이 파울로 소렌티노 감독이 이 그레이트 뷰티를 시작으로 그다음 유스 그리고 또 그때 그들이라고 하는 이 세 편의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네. 이 세 편의 작품을 인생 3부작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주제들이 이 세 네. 편의 작품을 잘 녹아져 있고요. 주인공이 집에서 이렇게 누워있을 때 천장을 보고 있으면 바다로 변하잖아요. 네. 바다로 변하고 장면이 바뀌면 또 아주 멋진 의상을 입고 해먹에 누워 있어요. 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너무 황홀한데 바로 집 옆에 콜로세움이 보이죠. 네. 그 집 너무 살고 싶어요. 야, 과연 이게 로마의 삶이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기도 해요. 저도 똑같이 사실 예전에 한번 봤고 네. 저도 다시 보게 되는데 네. 역시 이런 대단한 영화들은 두세 번 봐야 의미를 네, 이해할 그쵸. 수 있을 것 같고. 맞아요. 네. 저는 이제 영화 시작할 때 친구들이 여자를 좋아했을 때 나는 그렇죠. 늙은이의 냄새를 좋아했다. 네. 그래서 이 자기만의 특이한 취향 때문에 네. 또 이제 작가도 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영화 내내 JB 로마에서 산책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저는 그거 보고 아 JB 좋아하는 그 늙은이의 냄새 바로 로마의 냄새 아닐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아 이 영화 자체가 감독이 로마에게 보내는 좀 최고의 장사 아닐까 이런 생각도 네, 많이 들었어요. 최고의 장사 아니고 최고의 찬사죠. 찬사. 네. 정말 제대로 보신 그 편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레이트 뷰티라고 하는 제목이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 속 주인공의 삶이 약간 그 개츠비 같은 느낌도 줘요. 그래서 네. 그레이트 개츠비 같은 이런 제목을 약간은 중의적으로 빗대서 지어낸 제목 같기도 하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 그레이트 뷰티라고 하는 이 위대한 아름다움 거대한 아름다움은 이 로마가 그동안 누려왔던 그 로마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런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결국 이 감독은 정말 오랫동안 아름답게 문명을 번성하고 누리며 살아왔던 그 로마에 대해서 바치는 찬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것이 어떤 밝은 면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면은 이 영화 속에서 잠깐 나오긴 하는데요. 그 유람선 뒤집어진 장면인데요. 네. 그 한국에서는 이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많이들 그 얘기를 했던 건데요. 바로 그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그 2012년 그 콩코르디아호 비슷해요, 맞아요. 예, 네.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그로부터 2년 뒤에 이제 인양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 그 32명이 죽어서 아주 큰 사건이기도 했고 네. 또 세월호랑 또 비슷하게 네. 이 선장에 또 도망치기도 했던 네, 사건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독이 볼 때는 좌초돼 있는 이 콩코르디아 호가 어떻게 보면은 이 로마의 어떤 반대쪽 이면 그러니까 조금 쓰러져가는 쇠락해가는 그런 모습을 또 이렇게 상징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죠. 알베르토 씨 근데 저는 네. 사실 로마에 관광객으로 갔기 때문에 네. 로마의 그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느끼지는 못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탈리아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이 느끼는 로마 어떤 감정인지 되게 좀 궁금해요. 솔직히 뭐 대답을 제대로 하려면 사실 몇 네. 시간 동안 계속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인데 사람들이 로마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뭐냐면 라돌체 비타라는 이렇게 달콤한 인생. 인생이라는 문화 인생. 있어요. 네. 이 문화는 사실 여러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로마에서 시작했던 문화예요. 네. 2차 세계대전 끝날 때쯤에 이탈리아가 되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50년대에 10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네, 한국이랑 좀 비슷한 상황이네요. 맞아요. 급성장한.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잘 살기 시작하니까 사실 이탈리아 다른 지역에서 그래도 더 열심히 살고 뭐
기업 만들고 돈 벌려고 열심히 했는데 로마는 좀 달랐어요. 로마 사람들은 어느 순간 인생의 아름다움을 즐기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장소에서 좋은 와인 마시고 맛있는 음식 먹고 네. 그 문화의 장단점들이 The Great Beauty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참 되게 좋네요. 영화로 물어볼 수 있다. 보고 그냥 영화로만 이해를 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네. 또 이탈리아 분이 계시니까 또 여쭤볼 수 있는 건데 그 영화 속에서 이제 밀라노에서 온 사람이 아, 로마에 대한 또 싫은 얘기를 하거든요. 아, 이제 로마 지겹다. 로마 네. 너무 싫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보면은 좀 그런 그 이탈리아 사람들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되시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럼요. 이제 뭐 물론 도시를 비교할 수가 없지만 네. 어떻게 보면 넓이 보면 밀라노가 사실 서울이랑 비슷한 도시예요. 아. 저희한테 경제 중심이고 네. 밀라노 사람들은 바빠요. 아, 바쁘게 일하는 돈을 벌려고 네. 굉장히 바쁘고 또 이제 가장 큰 대기업들은 대부분 다 밀라노 쪽에 있고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예요. 그리고 국제적인 도시예요, 밀라노는. 사실 밀라노에 가면 대부분 사람들은 영어 굉장히 잘하고 로마에 가면 영어 잘하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군요. 이런 것도 있고 좀 바쁘게 사는 도시고 밀라노는 로마는 아무래도 좀 더 여유가 있고 문화가 중심이 되는 도시고 영화에서 나오는 모습이 바로 저 이탈리아 사람들이 공감 많이 되는 모습이에요. 아 정말 완벽하게 이해가 됐어요. 저는 막연하게 로마 이꼴 서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 밀라노에서 온 사람이 한 얘기가 그런 의미가 있군요. 그리고 패션도 아, 그렇죠. 남다르잖아요. 네. 네. 저도 사실 또 이제 저는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많이 이렇게 이해가 가고 공감이 되는데 이제 영화 내내 로마의 아름다운 모습도 보이지만 네. 제프의 그런 패션도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65세이지만 굉장히 멋있게 들어입고 그렇게 하는데 네. 실제로 이탈리아 어르신분들은 많이 그렇게 하기도 해요. 네. 편집자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저 궁금해요. 이탈리아의 가장 위대한 요소 중에 하나로 패션이 또 언급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뭐 구찌, 뭐 아르마니, 뭐 베르사체, 발렌티노 이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명품 브랜드의 그렇죠. 고향이 또 이탈리아이기도 하고요. 네. 또 저는 그 영화 속에서 이 뭐 클럽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보여지는 정말 화려한 의상과 뭐 무대 또 제비 계속 번갈아서 입고 나오는 그런 의상들에도 눈길이 갔지만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달콤한 인생이라고 하는 그 과거 그 펠리니 감독의 작품의 네. 그 주인공이 마르첼로 마스트로얀이었잖아요. 그 배우가 썼던 안경과 똑같은 안경을 아. 또 영화 속에서 주인공도 쓰고 아, 나와요. 예, 그런 점들을 보면 오래전 1960년에 만들어졌던 그 달콤한 인생하고도 조금 연결이 되는 작품이다. 그러니까 패션을 통해서 이 영화의 그 과거와 현재, 로마의 과거와 현재 가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만나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죠. 저는 그레이트 뷰티 보면서 계속 그쵸. 영화 초반부터 계속 떠올리는 게 자기 어렸을 때 18살 때 첫사랑 과 이 만나는 장면 그때가 사실은 가장 이제 절정기였구나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좀 궁금한 게 여기 나와 계신 인생의 절정기 그레이트 뷰티 그 장면 있다면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네, 일단 저는 첫사랑이 기억이 나지 않고요. 아,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인데요, 이거. 아, 그런 화양연화는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좀 왔으면 좋겠어요. 아, 알베 씨는 어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아마 저 옛날에 이제 중국에서 휴학 시절에 유학 시절 그때 네.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또 물론 너무 좋고 뭐 옛날에 또 그전에도 너무 좋지만 네. 아무래도 그때는 사실 학생이었기 때문에 네. 걱정도 없고 자유를 느낄 수 있었던 시기인 것 같고 그때는 중국의 물가가 굉장히 낮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유로 가지고 중국에 가니까 인생의 최초로 약간 여유가 생긴 거예요. 부자가 된 느낌. 돈이 좀 있는 느낌이 있었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때는 저 아내를 만났으니까 저는 신혼여행 갔을 때 저는 푸켓으로 신혼여행 갔는데 거기 풀빌라를 빌려가지고 4박 5일 동안 그 풀빌라에 콕 박혀있었는데 거기 너무 좋아가지고 왜냐면 먹고 마시고 하루 종일 놀면서 수영하고 그 다음에 남편 처음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사이도 좋고 그래서 그때 근데 서랍에 성냥곽이 있었어요. 성냥이 이제 그 호텔 로고가 찍힌 성냥곽이 있었는데 그걸 아직까지 갖고 있어요 제가. 아, 그때의 기억을 간직하기 위해서. 아 이런 좋은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으시네요. 왠지 진정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네. 아 그리고 편집자님께서 오늘 이렇게 The Great Beauty 영화 선정해 주셨는데 네. 저는 원래 파울로 소렌티노 감독 완전 팬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영화 작품 다 봤고 그 감독님이 쓰신 책도 봤어요 저는. 전문가께서
바르도 소렌티노 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왠지 저보다 더 설명을 잘 하실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사실 팬으로서 많이 봤는데 네.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궁금해요. 파울로 소렌티노 감독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뭐 단편 작업 해오셨던 감독님이신데요. 이제 국제적으로 좀 잘 알려지게 된 계기는 2004년에 사랑의 결과라는 작품으로 네. 이제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초청이 되면서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좀 기억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에, 그 작품에도 바로 이 영화에서 잽을 연기한 토니 세르빌로라고 하는 배우가 나옵니다. 막 봉준호 감독이 막 송강호 씨랑 그쵸. 많이 하듯이 이렇게 그쵸? 좀 짝지어진 어떻게 보면 파울로 소렌티노 감독의 그 페르소나라고 해도 될 정도로 네. 그 다음에 일디보라는 작품도 만드셨고 그만큼 오랫동안 함께 해온 감독님과 이 배우의 관계인데요.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죽음이란 뭘까? 혹은 나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라는 그런 이 감독의 고민이 네. 정말 이 토니 세르빌로라는 배우랑 중년 시절부터 이 노년까지 계속 함께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 배우가 계속 나이 들어가고 앞으로 이 배우와 몇 편의 작품을 더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 배우와 할 수 있는 작품이 몇 편 남지 않았다면 정말 더 열심히 만들어야겠다. 네. 이 우리 둘 사이에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라는 것도 이 작품 속에 조금 담겨있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결국 그레이트 뷰티가 무엇이냐를 계속 찾아 헤매는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 이 영화에서 마지막에 그거를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소설을 써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서 이제 끝났는데 이 주인공이 찾았다고 느끼는 그레이트 뷰티 이게 어떤 의미라고 좀 봐야 될까요? 배경적으로 보면 그 로마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파울로 소렌티노 감독에 대한 설명 조금 더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드리면은 이 잽이라고 하는 주인공의 모습에 감독의 모습이 많이 좀 투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잽이라고 하는 주인공도 이 나폴리에 살다가 로마에 온 사람이고 이 파울로 소렌티노 감독도 나폴리에 살다가 예, 로마로 온 감독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 영화 속에서 이 잽과 이 감독은 거의 약간 동일시되는 비슷한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굉장히 중요한 대사를 하잖아요. 65세가 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싫어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 수 없게 됐다. 네, 맞아요. 이제는 정말 네. 시간을 아껴 써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네. 시간을 아껴 써야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은 뭐 20살의 남자가 하건 뭐 40살의 여자가 하건 뭐 65살의 사람이 하건 간에 결국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질문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레이트 뷰티라고 하는 이 제목과 주제는 딱 감독이 만들어서 이 영화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했다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당신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는 그런 얘기와 같아지는 거죠. 네. 네. 처음에 보면 사실 해석하기가 어려운 네.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보면 볼수록 오히려 더 이해가 맞아요. 가고 네.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네. 좋은 영화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 작품을 이제 세 번째 본 건데요. 그러니까 뭐 10년 전에 이 작품을 보고 뭐 5년 전에 이 작품을 보고 다시 본 게 아니라 불과 몇 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던져주는 의미가 지금 다시 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파울로 소렌티노 감독 참 대단하다. 네. 사실 네. 너무 좋은 영화니까 끝도 네. 없이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저희 이제 오늘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그런 코너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시청자 이벤트 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책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 책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공녀 감주룡이라는 장편 소설인데요. 제23회 한겨레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고요. 박사련 작가의 장편 소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라고 전해지면서 더 유명해졌는데요. 이 문제를 맞추신 시청자 10분께 선착순으로 한겨레 출판사 제공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드릴게요.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중곤 잽이 사는 밀라 있잖아요. 그 네. 옥상이 되게 좋은 집이 있는데 네, 아까 제가 살고 싶다고 한 집. 맞아요. 그 네. 옥상에서 바로 보이는 그 유적지가 네. 있는데 네. 그 유적지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예, 고대 로마의 최대 원형 경기장이기도 하죠. 네. 이렇게 보기가 있습니다. 1번 콜로세움. 네. 2번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움이 쫙. 아쿠아리움일 수도 네. 있죠. 네. 3번 3 월드컵 경기장. 아우, 네. 4번 그쵸. 바로 세움입니다. 네. 네. 정답은 이제 한이TV 골뱅이 한이.co.kr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내주실 때 꼭 주소와 전화번호, 성함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레이트 뷰티 정말 재밌게 본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면 아 자기 내면에 대해서 좀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휴가철에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내일 기다려주시는
주손철의 Under the Sea. 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인의 또 하나의 순서죠. 한겨레 21의 커버 스토리를 다루는 21 시간입니다. 아, 오늘은 한겨레 21의 이춘재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이제 표지 제목이 돌아오지 못한 귀국선인데요. 네, 일제강점기에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고통, 이런 고통을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 좀 압축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갔다가 혹독한 노동을 견뎌낸 분들이 광복의 기쁨 이런 것과 또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쁨에 설레어서 귀국선을 탔는데 고향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일본 영토 앞바다에서 유명을 달리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죠. 네. 그 1945년 8월 22일에 일본 아오모리현 네. 오미나토항에서 조선인 3,735명을 태운 네. 우키시마오 이게 이제 그 상당히 큰 배라고 해요. 한 네. 4,700톤급인데 갑판 길이만 한 100m 정도 된다고 아주 큰 배인데 네. 이 배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하죠. 네. 부산을 향해서. 근데 부산 땅에 부산 항구에 가지 못하고 이틀 뒤인 8월 24일이죠. 오후 5시쯤에 일본의 마이즈루항 그 마이즈루항에서 앞바다에서 이제 폭발해서 침몰합니다. 배가. 그래서 폭발했군요. 예. 이 사고로 그 조선인 수천 명이 죽었다 이제 이렇게 한국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는데 네. 일본 정부에서는 524명 죽었다고 발표를 했고 근데 당시 그 생존자의 증언이나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500명보다는 훨씬 많고 네. 네, 한 3,000명에서 많게는 그 더 많이 저 죽었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에요. 네, 맞아요. 그 우키시마오 네. 참사라고 하면 사실 저도 다 들어보지 그렇죠. 못했던 사건인 것 같아요. 네. 군사 독재 정권하고 보수 정권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좀 외면했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제대로 네. 문제 제기하거나 위안부 할머니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문제처럼 이렇게 뭐 진상조사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전혀 제기하지 않았고 이게 그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그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시켜서 진상조사를 했다가 네.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그 작업이 이제 중단이 되죠. 아. 네,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전혀 이제 우리 그 한국 사회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한국, 그러니까 한일 과거사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그 타이타닉이죠. 타이타닉은 아는데 네. 어떻게 우키시마를 모르느냐 이렇게 한탄할 정도로 네. 철저하게 외면된 사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일본 변호사들이 주도를 해서 92년부터 한 10년 동안 10년 가까이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고요. 네. 피해배상 소송을. 그다음에 한국이 아니라 일본 변호사들이 좀 그렇죠. 일본에서 한 거고 네. 이제 나중에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그리고 마이주루항이죠. 예, 마이주루항 네. 주민들이 그 추모 모임을 만들어서 1978년부터 지금 40년 동안 지금 매년 8월 24일 날 추모제를 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죠. 네, 그렇군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일본 법정에서 진행된 게 소송의 시작이랑 뭐 경과,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92년에 교토 지방법원인가요? 거기 처음에 소송을 제기해서 네. 소송을 하는데 원고들은 이제 그때 한국에서 그 생존자 또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이제 유족들 해서 원고를 구성을 했죠. 80명으로 원고자를 구성을 했는데 당시 소송에서 이제 그 쟁점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안전하게 그 돌아가도록 네. 해야 될 그 의무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개입해서 조선인 노동자들을 강제로 데리고 와서 노동을 시켰으면 네. 이제 그게 전쟁으로 그 강제징용이 끝났으면 안전하게 돌려보내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배상을 해라. 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1심 소송이 한 8년, 9년, 한 10년 가까이 진행된 것 같아요.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1심 재판에서는 그 국가 안전 배려 의무라는 그 쟁점이 약간 그 변형된 형태로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국가가 개인에 대한 어떤 피해를 배상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그 개인 대 개인 그러니까 운송회사와
개인 간의 어떤 그 사적인 관계.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KTX를 타면 만약에 네. KTX가 사고를 당하면 승객들한테 그 사고에 대한 배상을 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 개념으로 그 1심 재판에서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때 그때 상황을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죠, 이게. 네. 예. 그렇지만 이제 원고들은 그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이게 왜 네, 개인 선박 사적인 그런 관계냐 해서 네. 이제 되게 반발을 했었고 일본 변호사들도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이제 당연히 이제 항소를 하고. 네. 근데 이제 항소심에서는 이제 이 1심에 인정됐던 국가 안전 배려 의무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게 이제 최고 재판소까지 확정이 돼 가지고 결국에는 패소 판결한 그런 소송이죠. 아, 2심을 이제 가장 그 나쁜 판결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네. 변호사님들 이걸 취재 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그동안 일본의 과거사 관련 판결은 이게 뭐 애석한 사고였지만 국가가 배상하기는 어렵다라든지 네. 판결 취지가 아니면 이것은 소송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일본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보상법, 특별법을 만들어서 보상하라. 네.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식의 판결이었는데 이 우키시마호의 2심 판결은 종전 후에 네. 그 난리통에 조선인을 태운 배가 사고를 당해서 죽었는데 그걸 어쩌란 말이냐 뭐 이런 식의 판결이었대요. 그래서 그 야마모토 변호사님의 그 표현을 빌리자면 이건 정말 엉터리 판결이자 가장 최악의 판결이다. 과거사 관련해서. 그런데 아까 초반에 이제 이 배가 침몰할 때 폭발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 침몰 원인이나 이런 것들은 좀 밝혀진 건가요? 이제 그게 이제 또 아주 중요한 쟁점이 돼요. 이제 네. 이게 그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아까 뭐 조사를 해보면 이 524명이 죽었고 그리고 이제 그 원인 자체는 당시 그 마이즈루항 앞바다에 깔려 있던 기뢰, 네. 미군이 네. 그 설치해놓은 기뢰 네. 여기에 부딪혀서 이게 폭파하면서 생긴 사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나 이제 그 배에 탔던 우리 조선인들 거기 이제 그 중에 생존자분들 네. 이분들의 증언은 그게 아니라 이거 일본 해군이 고의로 폭파시킨 거다 배 내부에서 네. 예, 이렇게 이제 그 주장이 팽팽히 맞섰는데 네. 배를 인양할 시점 인양은 이제 그 1950년하고 54년 두 차례 걸쳐 하거든요. 네. 그 시점에서 만약에 이거를 조사를 했다면 원인 규명이 제대로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일본도 그렇고 우리 한국에도 그렇고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본 정부가 그런 걸 안 했죠. 인양은 했으나 제대로 조사를 안 한 거죠. 아예 그냥 무시해버린 거죠. 그 소송을 했던 변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소송 과정에서 이제 쭉 일본 정부에서 낸 자료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 기뢰 그러니까 기뢰에 의한 폭발 네. 그게 좀 유력하지 않나 이런 또 개인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근거로는 당시 그 배에는 일본 해군 약 200명가량이 타고 있었고 네. 또 일본이 그 사고로 인해서 그 해군 중에 25명인가가 죽었대요. 네. 일본 정부 자료에 따르면. 그리고 이제 그 배가 우키시마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큰 배고 네. 전쟁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였던 배고 또 종전 후에 일본의 어떤 그 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상당히 유용한 배인데 그거를 일부러 폭파시킬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네. 뭐 나름의 이제 그런 이유가 됐는데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생존자들의 증언도 상당히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 문제를 이제 진상 규명을 앞으로 해나갈 될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 사실 광복을 맞아가지고 정말 기쁜 마음에 그렇죠. 강제 노역을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찰나에 그런 죽음을 맞이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정말 네. 역사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사건인 것 같은데 이 문제를 그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좀 풀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지금 그 이 우키시마호 소송했던 일본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제 이 소송을 지원했던 이제 한국의 변호사 단체나 이쪽에서 하는 얘기는 그 당시 제기했던 소송 중에 이제 6월 반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6월이 반환이 안 된 네. 상황인가요? 이제 6월 약 280이 정도가 그 일본 도쿄에 일본 네. 도쿄에 아주 유명한 절이 있는데 유텐지라고 거기에 이렇게 지금 안치되어 있답니다. 그 유골이. 저희가 네. 이제 이번에 취재 가서 거기서 가봤는데 네. 예, 상당히 유텐지라는 절이 일본에서는 상당히 유서 깊은 절로 이렇게 알려있고 이제 아베 수상의 부인인가요? 이제 네. 부인도 가서 뭐 참배하고 뭐 그런 절이래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납골당을 어떤 희생자가 모셔 있는지 네. 이런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관광객이 가든 표지판 뭐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누가 거기 모셨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죠. 참배도 그래서. 뭐 제대로 그렇죠. 참배도 안 되고 우리 뭐 한국인이 가서 어떻게 참배할 수 있는 방법. 물론 그걸 알고 가면은 할 수는 있게 해주는데 그래서 그 유고를 반환하는 문제 이거는 우리가 그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그 1심 재판 때 그 네. 일본 정부에서 계속 그 유골의 어떤 그 점유, 유골이 지금 일본 정부 갖고 있는 거 없다. 이렇게 이제 하다가 나중에는 유골이 수습되는 대로 또는 그 갖고 있는 280위에 대해서 반환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대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반환이 안 예. 근데 이제 유족들의 요구가 그때 단순히 반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동안 방치했던 또 진상규명도 안 하고 제대로 뭐 이렇게 사건의 어떤 그런 사후 조처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과하고 그다음에 유골 반환에 따른 예의를 좀 갖춰라 네. 이런 요구들을 했는데 네. 그런 거는 거절을 했답니다. 일본 정부가. 그래서 네. 1심 재판 끝나고 나서 그게 이제 결렬이 됐는데 지금은 그 당시 일본 정부도 반환했다고 의사를 얘기했고 그다음에 재판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왔으니까 지금은 이제 제기하면 충분히 일본 정부가 응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뭐 아베 정부를 하더라도. 그래서 유골 반환 문제는 지금 당장 제안할 수 있어서 협의를 제안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이번에 이렇게 후쿠시마호 사건을 그러면 약간 민간 교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바는 없을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 마이즈루항 주민들이 그 상당히 오랜 기간 그 추모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추모지를 하고 있고 8월 24일 날 그리고 그 추모와 동시에 그 추모 모임 대표라든지 거기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의 중학생들 어린 학생들한테 이제 현장 학습 나가서 그거 그 우키시마호 사건 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대요. 얘기를 하고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전쟁에 결국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인데 앞으로 네.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전쟁의 피해자는 항상 약자들이다 이렇게 노동자들이든지 뭐 그 가족들 이런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네요. 예예. 예. 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민간 교류를 좀 활성화해서 이분들하고 서로 좀 교류를 하고 이분들의 활동을 좀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나가면 한일 관계 지금 뭐 정치적으로 안 좋지만 네. 예, 민간 교류 차원에서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베 정권의 경제 보복으로 촉발된 최악의 한일 관계. 결과적으로 이것은 미진한 과거사 청산이 그 원인일 것 같은데요. 70여 년이 지나도록 사고 원인은커녕 희생자 유골조차 반환받지 못한 우키시마호 참사. 는 그런 의미에서 더욱 중요하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우키시마호 침몰일인 8월 24일마다 침몰 현장에서 40년 동안 추모제를 지내온 마이즈루의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키시마호 참사를 마이즈루의 역사로 남기려고 노력해왔다. 다시는 그런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일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한국인들이 알아줬으면 고맙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한일 관계는 이제부터가 시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모의 21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춘재 기자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의 키워드 휴식이었는데 네. 사실은 저는 이제 거의 뭐 이제 살면서 매년 휴가 갔다 왔고 그러는데 네. 휴식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나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렇게 알차게 살고 싶어하는 그 현대인들에게 네. 이런 오늘 나왔던 얘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모두가 이제 휴가 갔다니까 나도 휴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고 정말 저한테 휴식의 의미 뭘지 네.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휴가 갔다 오는 게 훨씬 의미가 있는 것 같고 훨씬 정말 시간 낭비하지 않고 일도 알차게 하고 휴가도 알차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재밌었어요, 저는. 오늘 재밌게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지난주에 휴가 갔다 오면서 해외여행 못 갔다 와가지고 되게 박탈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나도 모르는 박탈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그런 박탈감 전혀 가질 필요 없구나. 그렇죠. 나한테 맞는 휴식이 중요한 거구나 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밤 9시에 만나는 라이브인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꼭꼭꼭꼭 네. 눌러주시고요. 오늘 정말 많이 배웠고 정말 네. 즐거웠습니다. 네. 나중에 뭐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무조건 나오겠습니다. 아, 네. 약속하시는 네.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다시 다니엘 씨와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무게를 덜고 깊이를 더해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